들박차 가다가 신호대기 합니다. 신호대기 하다가요, 이제 신호가 바뀔 텐데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의료용 전동 스쿠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이고, 이런. 다시. 여기. 의료용 전동 스쿠터가 지금 안 가고, 자, 여기서요. 이제 녹색으로 후진하더니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다음, 여기 녹색이에요. 녹색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저 보일까요? 예. 둘박이 잘못했다는 분도 계시네요. 보일까요, 저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와서 저쪽으로 왜 자꾸 앞으로 가? 예, 저 버스가 오다가 멈춥니다. 예, 뒤를 빼줬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섰다가 다시 경찰이 붙잡혀서 출발을 하는데 으아 이런 아이고. 처음에는 거의 타고 있는 채였어요. 근데 나중에 버스랑 부딪혔고, 세게 부딪히면서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여기서. 후진하더니, 지금 이거 보일까요? 녹색으로 바뀐 게 언제예요? 이때 하나 둘 블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은 저 옆에 있는 거 저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까 어떤 분은 블박차 잘못이 있다는 분도 계신데요. 과연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오랜만에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블박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 시작. 잠자리 눈은 보이겠죠, 잠자리 눈. 잠자리 눈 뭐 뒤도 보이는데 뭐. 보이겠어요, 저게? 180도. 안 보이죠, 잘못 없죠. 예, 제가 신호 바뀐 후 2초의 여유. 2초 있다 출발해라. 좌우 살펴라. 근데 오른쪽을 살피더라도 이게 보였을까요? 여기서 신호 바뀌고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열리오거든요. 지금 저거는 이거 저게 A필러 조석 쪽에 A필러 각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예 그죠? 예 아니 건널라면은 요거는 사람이 발이잖아요.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발이거든요. 그 일리 건너서야지. 그래서 좌우 보였을 때 아 딱 아유 여러분들의 100%는 잘못 없다. 저도 저 잘못 없어요. 그렇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 보험사에서 낮
낮이고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블박처 과실을 50%로 보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 직원은 눈이 여기까지 보이나요? 여기까지? 이거 어떤 보험사야? 처음에 나랑 부딪힌 할머니는 그 전동 스쿠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었대요. 저랑 사고 난 후 경찰관과 전동 스쿠터로 옮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경찰관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가갖고 아 그때 넘어지셨는데요. 첫 번째 사고 후 20분 만에 버스는 이렇게 내려서 보고 그냥 버스 잘못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경찰관이 제지하는 걸 보고 섰다가 출발하는데 지나가는 척 이랬으니까 버스는 경찰관이 예 버스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갔죠. 저한테 대인해달라고 해서 일단 대인대물을 접수해 줬는데요. 근데 버스랑 붙여서 더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제가 처리하는 게 맞나요?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속상하네. 좀 속상한가요? 크게 속상하겠죠. 여러분들은 100% 속상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럴 때 저는 보험사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가 어딜까요? 저는 이럴 때 보험사가 그곳이기를 바랍니다. 어디기를 바랄까요, 저는? 네. 보험사 DB. DB랍니다. 아, DB가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제가 강의 한번 해갖고서는 안 되겠네요. 그때 센터장분들, 전국의 센터장분들 다 오셔갖고 제 강의를 들었는데, 센터장분들이 밑에 그 과장분들, 대리분들한테는, 아, 전파를 안 한 모양인, 이거 이래서 안 되겠는데? 아, 참나. 제가 조금 전에 DB에 자동차 보상 지원 팀장, 그분한테 방송하기 전에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블박사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 없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경찰에도 접수되고 그랬으니 경찰이 접수됐겠죠? 경찰이 접수됐을 겁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불금 처리해주고 있겠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게 그렇게 처리하겠답니다. 그리고 이 질문자분께 담당자가 전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드리겠다고 그렇게 금방 조치가 됐대요. 담당자랑 연락이 됐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저그 전동 스쿠터 타신 분께는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다시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보험 처리 건강보험 실현하시기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그렇게 거기까지 안내를 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블박차는 경매에서 차량 수리는 안 했다는데 만일 블박차 수리하면은 그쪽에서 블박차 수리비까지 다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해야죠. 그래도 블박차 보험사가 DB인 게 참 다행입니다. DB 아니면 다른 데는 제가 말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해라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블박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라고 단지 물어봤을 뿐입니다. DB의 자동차 보상 지원 팀장께서도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십니다. 자동차 보상 지원은 그분이 책임자십니다.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성은 배입니다. 배부장.